번째 인생 빙수를 찾아서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머나, 빙수 위에 살포시 얹어있는 저건 대체 뭔가요? 빙수 위에 물이 활짝 피었어요. 예쁘네요. 평범한 빙수는 이제 그만 달콤한 솜사탕과 빙수가 만났습니다. 마치 하얀 뭉게구름을 얹어놓은 것 같은 기분. 비주얼부터 남다른 솜구름 빙수를 소개합니다. 저희 매장에 꼬마 아이가 솜사탕을 먹으면서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저희 직원이 솜사탕을 한번 올려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거기에 착안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그 맛 또한 뛰어나다는 섬구름 빙수. 일단 우유얼음을 곱게 갈아주시고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그리고 견과류를 팍팍 넣어주세요. 팍팍. 지금 다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여기 말고요. 예, 가장 중요한 솜사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나. 섬구름 빙수에서 구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솜사탕. 모양을 예쁘게 잡아 빙수 한 켠에 살포시 올려주면 섬구름 빙수가 완성됩니다. 팥과 견과류, 아이스크림과 솜사탕. 코너 코너마다 맛을 더해줄 재료들이 한가득. 이거 진짜 골라먹는 재미가 있네요. 빙수 나왔습니다. 야, 솜사탕이 애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진은 필수라는 섬구름 빙수. 아, 인증샷 남겨야죠. 빙수 위에 솜사탕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친구들한테 지금 보내줬는데 다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준비야, 나 어떻게 여기다 팥빙수에다가 솜사탕을 얹을 생각을 다 했지? 밥 위에 반찬 얹는 거. 이제 쌈밥 먹는 느낌인데? 이야. 저마다 먹는 방법도 가지각색. 빙수에 얹어 먹는 사람부터 솜사탕만 따로 즐기는 사람까지. 솜사탕이 있어 더욱 달콤한 섬구름 빙수랍니다. 처음에 이 얹어져 있는 솜사탕을 보니까 좀 생뚱맞았는데 와서 직접 먹어보니까는 괜찮은 것이 꼭 딸아이랑 같이 와서 다시 한번 먹으러 와야겠어요. 그 팥이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너무 맛있었고 또 견과류가 올라있으니까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맛이 다른 것보다 좀 건강한 느낌? 섬구름 빙수의 매력은 솜사탕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이 팥 덕분. 비밀은, 맛있는 비밀은 팥에 있습니다. 국산 팥으로 써서 맛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법을 좀 연구를 해서 이것저것 좀 집어넣어갖고 맛있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빙수에 들어갈 팥을 직접 쓰고 있다는 사장님. 국산 팥에 꿀과 다양한 한약재를 넣고 푹 삶아주는데요. 한약재를 이것이 들어가요. 바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아낸 사장님표 특제 단팥이랍니다. 척 보기에도 맛있겠죠? 솜사탕으로 비주얼을 살려주고 직접 쓴 단팥으로 맛과 영양을 더해주니 어떻게 이 빙수를 아니 좋아할 수 있을까? 솜사탕처럼 달콤한 구름빙수 드시러 오세요!